지호의 약국을 찾은 정인. 계좌번호 왜 안 보냈어요? 이렇게 한 번 더 보려고요. 밥 먹었어요? 아직이면 이걸로 저녁 어때요?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뭐 그리고 그걸 같이 밥 먹을 만큼 가까워졌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는 좀 오바죠. 앞으로 계속 볼 사이도 아니고. 치킨 왔다. 내가 낳을게. 땡큐.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쫓아왔어요? 빨리 가요. 경찰 불러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사는 사람 아니야? 왜 저? 그냥 여기 위. 아야 모르겠다. 뭐 마주칠 일이 있어야지. 나 여기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너 근데 지금 하늘 반면 그 바람이다. 그렇게 지호와 정인은 서로의 생각으로 점점 더 목이 다들어만 가는데. 아까는 오해해서 미안해요. 간다. 아. 눈 많이 오네요. 조심해서 가요. 안부 고마워요. 다음 눈 오는 날 약국 말고 밖에서 한번 만나요. 우리. 죽겠다. 나 결혼할 사람 있어요. 난 아이가 있어요. 유부남이었어요? 근데 뭘? 궁금했어요. 이정인이란 여자는 어떤 사람인지. 여기에서 처음 본 뒤로 자꾸 생각이 났어요.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닌데 내가 오해하게 만든 것도 있어요. 아 이런 말도 불편해지겠구나. 못 들은 걸로 해요. 사과할게요. 사과를 왜 해요? 잠깐이지만 행복했는데 누군가 옆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고요. 한 번만 더 그게 이렇게까지 왔네요. 우리 친구예요. 이것도 인연이면 인연인데 그냥 편하게 알고 지낼 수 있지 않나? 미안해요. 난 편할 자신이 없어요. 친구로 지내자던 정인의 말에 지호는 상처를 받게 되고 정인 또한 자신도 모를 감정에 혼란스러워한다.
저기요. 이름이 뭐예요? 나는 유지호예요. 이정. 내가 깠어요? 네? 약사님이 뚜껑 깠잖아요. 내가 먹는단 말도 안 했는데. 술 깨는 약 달라면서요? 아 그러니까 내가 달라고만 했지 뭐 누가 막 열어서 그 이렇게 섞어 달랬냐고요. 서로의 상황에 반대되는 감정에 정인과 지호는 잠을 쉽게 청하지 못하게 되고. 오, 눈 온다. 아침이 쨍쨍했는데. 이번 겨울 마지막 눈이겠지? 우리 나가자. 갑자기? 왜? 왜 많이 바뀌었어? 네. 다음날 정인은 여동생과 함께 비석에게 향하게 되는데. 언니, 저 오빠 맞지? 저 기성 오빠 맞지? 정인은 그곳에서 우연히 지호를 알아보게 되고 지호 또한 그런 정인을 한눈에 알아보게 된다. 아니야. 남친 아니라고. 아, 나 매력 있는데? 확 꼬셔볼까? 얌전하게 굴렸지?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네, 괜찮아? 괜찮아요. 아, 네, 미안하다. 뛸 수 있겠어? 뛰어야죠. 이길라면. 점점 더 서로에게 애틋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정인과 지호. 다음 화에서는 이 둘은 과연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